지훈, 6레인 대구 달성대 이병희, 7레인 대전 충남대 황균태. 있는 친구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자, 어떤 친구처럼 김동화 선수의 앞날이 돼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말이죠. 자, 우리 형 박부물 또 아니니까 저기서 앉아서 얘기합시다. 예, 그러자. 자는 늦게 와서 미안하다. 나는 자리 늦긴 했는데 자는 건 아니었어. 무슨 일이야? 너 혜진이 사는데 알고 있지?
어, 알아. 좀 가르쳐 줄래? 이 밤에? 내일 물어봐도 되잖아. 자네한테 껴서 미안하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네 성격이 하도 급하니까. 지금 말고 싶어서 그래. 걔나 학교 옆에 자취방이야. 이번 시합 끝나고 같이 한번 가보자. 지금 가야 돼. 농담하지 마. 내일 홍경 시합이야. 학교가 어디야? 나혜진이라는 여대생 살아요? 혜진이 언니요? 저, 이 방이 맞아요? 안녕하세요. 수고 많았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네. 제가요? 야, 이 자식아! 네가 정신이 있는 놈이야, 없는 놈이야? 너 밤새 어디 싸돌아다니다가 시합 30분 전에 나타난 놈이 너 제정신 박힌 놈이야? 어? 기록을 냈다고 벌써부터 흐느적거리는 거야? 정신 바짝 들게 해줄까? 어? 내 마음 같아서는 김동아 너를 엔트리에서 빼버리고 싶지만은 이미 어쩔 수 없이 시간이 늦었다. 박지훈, 너도 공범이야, 임마. 니놈 때문에 이놈을 엔트리에서 빼내지 못하고 한 시간만 더 기다리고 있었으니까. 아이, 조코치 선수 입장이야. 예, 알겠습니다. 각자 개인 기록으로 봐선 우리가 우승하는 게 정상적인 거다. 김동아, 네가 문제다. 알아서 해. 만났어? 못 만났어. 못 찾았어? 집에 없더라. 헛걸음 치고는 너무 멀었어. 공경 뛰게 해줘서 고맙다. 컨디션 어때? 잘 모르겠어. 아. 너 부담 갖지 마. 나 잡아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마, 인마. 내가 많이 벌려놓을 테니까. 네. 가자!
오래간만이다. 갔었어 집에. 벌써 일주일이나 됐네. 어디 갔었던 거야 밤에? 돈을 벌어야 돼. 등록금도 내야 하고 방세도 내야 하니까. 너한테 꼭 할 얘기가 있어서 전화했어. 얘기해. 너는 스스로 네가 뻔뻔하다고 생각지 않아? 어떻게 네가 금메달을 땄다고 나한테까지 와서 자랑을 할 수가 있어? 그럴 수가 있다고 생각해? 더 이상 내가 어디까지 절망을 해야 속이 편하겠어? 너도 재성의 금메달을 내가 뺏은 거라고 말하는 거야? 네가 뺏어간 금메달이 아니야. 너는 오빠를 뺏어갔어. 그때 그 바다에서. 먼저 시합을 하자고 한 건 재성이었어. 부탁하는 거지만 꼭 들어줬으면 좋겠어. 앞으로 너 때문에 오빠 생각이 나지 않게 해줘. 나는 네가 저 병을 계속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오빠 생각이 나니까.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야? 네가 알아서 할 일이야. 너도 손해는 봐야 돼. 이거 식전 공복에 자기 전에 꼭 챙겨 먹어. 예. 아직도 애 가방을 애미가 챙겨주고 있나 그래? 내가 챙겨보내 안심이 되니까 그렇잖아요. 참 여보, 우리 지훈이한테도 얘기해줘야죠. 아직도 말할 단계가 아니라니까 그러네. 예, 지훈아, 너희 아버지가 수영 옆에 회장 되신 거야. 나 참. 아 근데 네 아버지 자꾸 안 하시겠다니 속을 모르겠다. 저 늦겠어요, 어머니. 예. 나가자. 예. 필요한 게 있으면은 도쿄지사에 전화해. 예, 응? 알겠습니다. 그래. 조코치. 네. 김동아 아직도 안 왔나? 네. 어떻게 된 거야? 연락됐어? 선수 기숙사에서 어젯밤에 나와서 안 들었답니다. 자식이 진짜. 지금 무엇들 하는 거야? 국가대표 선수가 장난인 줄 알아? 죄송합니다. 선수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번 시합 끝나고 이 문제를 징계위원회에 해보겠어요. 시간 없으니까 들어갑시다. 많이 나오잖아. 괜찮아. 어 가만히 있어봐. 이렇게 해봐 이렇게. 어, 어떡해. 괜찮아. 어. 기집애 웃기기도 하겠다. 기집애. 그럼 뭐 슬프니? 고집 부리지 말고 아르바이트 받고 사람이 잠을 못 자니 어떻게 견디니? 괜찮아. 아직까지는 할만해. 야,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고 낮에 학교 다니고 언제 자냔 말이야. 학교 끝나고 시간 좀 있잖아. 그럼 우리 청춘은? 우린 청춘이야 청춘. 너 요즘 얼굴 간 거 모르니? 좀 미안한 얘기지 뭐. 낮에 아르바이트 하나 더 할 생각인데? 얘가 정말 돈독이 올랐나? 아니지. 돈 많이 주고 시간 괜찮은 데도 많은데 안 가는 거 보면 그것도 아니고. 강의 안 들어갈래? 야, 너 내 말대로 해. 아르바이트 바꿔. 우리 클럽은 아까 봤듯이 밤 9시면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나영은 9시까지 출근을 하면 돼요. 출근을 해서 락커룸, 샤워실 그리고 여기 뒷정리하고 청소해주면 되는 거예요. 끝나고 남은 아마 한 11시쯤 될 거예요. 자세한 건 지금 락커룸 치우고 있는 아주머니가 잘 가르쳐 줄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라커룸은 어디 있어요? 아니에요. 내일부터 해요. 네. 참, 박 회장님 사모님하고는 어떤 사이예요? 낮에 전화를 주셨던데. 친구분 어머니세요. 아, 그래요? 지윤아! 저녁 먹었어? 네. 안 먹었으면 같이 먹자. 새 일자리도 구했는데 네가 낼 거니까. 응, 맞아. 그럼 되겠다. 내가 사줄게. 뭐 먹고 싶어? 부야, 월부 책장사 대금 청구서 방을 또 옮겼더니 학교를 보냈나 봐. 난 또 혹시 너 동화 기다리고 있니? 그렇지 너. 너라면 그럴 수 있겠니? 지연아, 뭐하니? 그냥 놀고 있어요. 혼자 하기 심심한데 들어와 같이 수영해요. 전 못해요. 아유, 다 들었어요. 수영 선수 했다는 거. 이젠 못해요. 이상하네. 수영 왜 안 할까? 못하는 거예요. 네. 이리들 놓지 말고 몸으로들 들어 임마. 아, 준비. 그렇지. 세게. 아, 준비. 야. 너 저 사물함 다 치웠니? 예. 동화양 물건은 여기다 들었습니다. 어, 그래. 수고했다. 자, 선생님. 저 그럼 동화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 임마. 학교에서도 제적인데 끝나는 거지. 아니, 자 그럼 이제 돌아와도 수영은 못하는 겁니까? 야, 3개월만 쉬면은 수영은 끝나는 거야, 이 바보 같은 자식들아. 야, 전부 모여봐! 야! 진정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것.
너무 욕심을 내면 좋지 않습니다. 많이 그린다고 또 정교하게 그린다고 좋은 거 안 나옵니다. 두고 보기에 심심해서 그냥 그려놓는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불도 저희가 지피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작은 우리 식구가 가져다 줄 거예요. 그리고 가마에 불을 지피는 요령은 저기 저 친구가 가르쳐 줄 겁니다.